조화 TV. 안녕하세요. 이곳은요, 한국농어촌공사 성문호 관리소 건물이 보이네요. 여기가 성문방조제 초입입니다. 초입에 주차장이 있는데요. 이렇게 안내 표지가 되어 있네요. 당신만의 당진여행. 이곳이 마선포구 장구항 가는 성문방조제 초입입니다. 초입인데도요, 이곳에 차박을 한가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주차장이 있습니다. 이곳이 성문방조제 이제 호수가죠. 이 방파제 우측이 바닷가 쪽이고요. 이쪽은 성문호 호수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렇게 호수가 뷰를 보면서 차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물론 이제 이곳은 사실은 또 주차장이기 때문에 스텔스로 하셔야 됩니다. 분이 지금 한가롭게 카라반하고 이게 계시네요. 일단 이제 이곳은 바로 그냥 호숫가를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있기 때문에 차박하기가 좋네요. 단지 이제 스텔스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한가지게 캠퍼분들 몇 분 오셔가지고 캠핑을 하고 계십니다. 아까 제가 장구항을 다녀와 봤는데요. 장구항은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많았었습니다. 제가 물론 이제 최초로 리뷰를 했던 공간이지만은 캠퍼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많았습니다. 이곳은 비교가 될 정도로 한가합니다. 이쪽은 이제 공원이고요. 근데 이곳에서도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화장실은 지저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당진시에서 화장실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바로 호수가 쪽으로 전망을 보면서 조용하게 차박을 하시면 좋은 공간인 것 같네요. 이곳에 화장실이 있는데요. 그 변기가 다 막혀 있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. 열려 있기는 열려 있는데요. 그래서 당진시에서 이곳 화장실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왕이면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이 건물이 화장실 건물인 것 같은데 화장실은 입구를 막아놨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저분합니다. 와, 벌써 이게 동백꽃이네요. 동백꽃이 몽우리를 피려고 몽우리를 졌네요. 어우, 동백꽃 피면 예쁠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.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.